네, 7월 27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채권 투자의 최고수 중 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전 부사장이셨고 지금은 숭실대학교 교수이신 서준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뭐 오늘 소개가 너무 길었는데 너무 네. 화려하셔가지고 경력이. 저희가 한 7개월 만에 뵙죠. 네, 그러네요. 예. 네. 지난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뵀을 때 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삼성전자와 전체 이제 증시에 대한 네 그렇죠 전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 나눴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비싸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흘러가는 모습 그러니까 예. 지켜보면서 네네. 뭐가 같았고 뭐가 좀 달라졌는지 그런 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12월 하반기였으니까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넘나들 그런 때였는데, 뭐 저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 가치를 분석을 하고 적정 가격을 구하고, 그 분명히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들고 갈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지만은 그때는 그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가서 그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의 가격 상승 속도는 좀 다른 저평가된 자산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증시에 저평가된 것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거품은 아니다. 그때 한 2700포인트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거품은 아니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조금 비싸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네. 근데 뭐 하여튼 그 많은 그 주린이 분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샀죠. 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은 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대표 주식으로서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가졌는데, 네. 1월 달까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락, 횡보 조정. 횡보 조정. 예. 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네. 삼성전자는 그 정말 9만 원대 사신 분들 희망하는 게 10만 전자 이거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갈 주식인가요? 갈 수 있는?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는 게 그게 제일 우리 같은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문제죠. 네. 그러면 그래서 삼성전자는 평소에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좀 아주 쌀 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가격으로 잘 안 내려와요. 아주 그게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그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가치의 증가는 이렇게 되면 가격은 이렇게 그 가치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예, 그 분명히 지금은 가치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가격이 한 제가 보기에는 6만 원대 또 용겠다 너무 미치 6만 원 이상으로 6만 7만 원대로 적정 가격이 본다면 그 적정 가격이 매년 올라가요. 왜냐하면 매년 돈을 벌고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재산은 10억이면 내년은 11억이 되고 또 1년 지나면 12억이 되고 계속 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 적정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식은 맞습니다. 다만 그 적정 가격 수준보다 시장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올랐을 때는 조금 그런 앞으로 행보 장세나 좀 그런 부분 일종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8만 원 뭐 깨고 오르고 네. 뭐 하여튼 8만 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네네. 지금의 이 가격 지금도 네. 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저는 조금 더 삼성전자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모멘텀이 좀 약하다. 조금 적어도 행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워낙 민감해가지고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지난번에.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도. 예, 좋은 예. 주식.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에게는 맞지만 네. 단기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주식일 답답할 수도 있죠. 답답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12%가 되면 매입하기 시작하고 8%가 되면 매도를 한다. 그렇죠. 뭐 직접 투자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저는 지금 현재 가격하고 삼성전자가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질 것인가, 주당 20만 원이 될 것이냐, 30만 원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고 매년 연봉이 1억이고 연봉이 인상이 돼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재산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 그리고 그 재산과 지금 가격을 복리 수익률로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 정도 되면 보통 다른 주식들은 12% 되면서 안 사요. 한 15% 정도 되어야지 제가 다른 주식들은 매입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우량주이기 때문에 거의 그 채권으로 따지면 국채와 같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 수익률이 낮아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 정도면 매수할 수 있다 그랬고 지난번 그 제 책에서 2018년 말경에 그때는 4만 원 이하면 매수해도 된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한 10%씩 그 우리가 저평가돼서 우리가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매년 그 한 10%씩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 2019년은 4만 5천 원, 2020년은 5만 원, 그러면 2021년은 사실 한 5만 6천 원에서 이것도 복리로 올라가니까 조금 속도가 빨리 가서 한 5만 6천 원에서 6만 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계산을 지금 정확하게는 안 해봤지만은 기대 수익률 12%가 돼야 된다면 한 6만 원 이하의 가격은 돼야지 그 정도 기대 수익률이 될 거고요. 지금은 아마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이 10%보다 조금 안 될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제가 계산하는 기대 수익률은 한 9% 수준이 아닐까 뭐 그 정도 10%나 9%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재산이 더 증가할 때까지 가격이 정체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나중에는 이 가격이라도 몇 년 뒤에는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네. 방식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뭐 저금리 네. 상황에서 자산가치의 어떤 버블이라고 네. 표현할까요? 아니면 자산가치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좀 고평가. 네.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네. 좀 당연시화된 게 뭐 예전에는 PER 뭐 8배, 10배면은 적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뭐 13배, 15배 이 정도는 이 정도가 돼야 적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인플레이션이 자산에도 발생이 됐으니까 요 기준으로 따지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런 기대 수익률도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고요. 저는 가치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다른 주식 같으면 14%에서 15%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오랜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다른 좀 더 그 가격 등락에 대한 그런 전망을 좀 추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거를 지금 금리 수준 낮으니까 그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된다. 뭐 저는 그분의 기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이 모든 물건에는 그 돈의 힘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종류의 자산이 있고요. 네. 자산 상품이 있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잘 안 하는 그 이 제품은 그 돈의 힘보다는 이 제품의 그 가치에 의해서 그 가격이 등락하는 그런 걸로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아니면 TV 같은 경우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가격이 올라가나요? 가격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예. 돈이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어떤 일정한 자산들은 그 돈의 힘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품질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 상품의 경우에는 우리 전 세계가 이미 대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품은 또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부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원자재나 그다음 뭐 원자재 이런 쪽은 돈의 힘으로 가격이 등락하는 거예요. 금도 그렇고요. 그렇고 그거를 또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일정 어떤 주식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채권성 주식이나 뭐 가치주 같은 그런 부분은 돈의 힘으로 가격이 등락하기보다는 그 회사의 가치, 돈을 얼마 버냐, 성장 앞으로 돈을 얼마 벌어서 재산이 얼마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게 되고요. 나머지 다른 주식들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또 상당히 많죠. 네. 뭐 바이오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모멘텀 주식들이 좀 그런 거죠. 그렇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과거에는 일종의 약간의 모멘텀 성격이 컸지만은 지금은 채권성 주식 내지는 좀 약간 가치주다 그 범주에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많이 푼다 적게 푼다 이거에 그 크게 연동시키지 않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난 해 중반쯤인가요? 그때 코로나 한참 극성일 때, 네네. 그때 삼성전자 막 붐이 일고 있었을 때 삼성전자보다도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으로 무슨 온라인 택배 업체들의 어떤 뭐 우량주 그러니까 예. 지금은 폭락한 우량주가 많다고 그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물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예. 사실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네. 이게 구분이 필요 없다. 실적 좋고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면은 네. 뭐 가치주 이게 그러니까 실적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거든요. 실적주로, 예, 실적 가치주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에는 그 실적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어떻게 특히나 가치주에는 미래 예측되는 실적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주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분류를 하느냐, 모멘텀주와 분류를 하느냐는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미래 10년 뒤에 이 회사가 재산이 얼마냐 그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주식들이 가치주예요. 가치주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주는 아주 좋은 주식들이 많지만은 미래 재산 대박 터질 수도 있고 뭐 반대로 갈 수도 있지만은 뭐 좋은 회사지만은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주식들은 저는 가치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예 저는 그 실적이 중요하다. 가치주는. 근데 이거는 가치 실적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거는 그 월급쟁이의 재산이 나중에 얼마를 가지는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은 사업하시는 분은 지금 돈이 많다 하고 미래가 비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도 가봐야 10년 예. 지금은 뭐 연봉 2억이라는데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불안정하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네. 기업들, 그러니까 네. 자산이 없는 기업들. 네. 이 자산이 없는 기업들의, 무형 자산이 큰 기업들의 성장세, 실적이 네.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가치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해당이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도 가치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가치를 조금 그 꿈의 가치, 기대의 가치로 보신다면 그렇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주 할 때의 가치는 재산 가치, 그리고 수익 가치. 그러니까 어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배우자를 경제력으로만 고르게 된다면 이 사람이 돈을 지금 얼마 가지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돈을 얼마 벌 것이냐. 그 두 가지만 본다는 거죠. 나머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꿈이나 아니면 정말 잘 뭐 앞으로는 배우로 대성할 것 같다는 이런 느낌 이런 거는 가치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저 같은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 걸 보지 않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잘 경험이 적고 잘 모르는 이제 주린이 분들, 새로 네. 들어온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의 어떤 그런 안전한 투자 이런 거에 좀 그 지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수익률 그렇게 해서 얼마 벌겠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뭔가 모멘텀에 의한 네. 변동폭이 큰 이런 주식을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네네. 네. 주린이들 그러니까 경험 투자 경험이 작은 분들도 이러한 걸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가 쉬운가요? 이 변동성 이용해서? 저는 뭐 20년 이상 오셨으니까 주식 그거를 얼마 전에 어디서 약간 어떤 생방송에 한번 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아. 그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도 잘못 얘기하면 또 엄청난 댓글에 그럴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사회 초년기에 있을 때 저는 주식 투자를 엄청 했었다. 그때가 94년 제가 입사를 했으니까 94년 5년 이때 주식 투자 엄청 많이 했었고 나는 엄청 똑똑하다 생각했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대박 날 줄 알았었다. 그런데 그때 제 친척분 한 분이 저한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 요즘 금리가 14%야. 예금 금리가 14%고 그 채권 금리가 14%인데 이거 투자하면 5년이면 더블이 돼. 투자한 것의 두 배가 되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니? 저는 일주일 만에 더블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 어른분의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젊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때 저도 똑같이 그렇죠. 가져왔기 때문에 왔고 요즘은 제가 학생들이 저는 이제 주로 투자론을 많이 가르치고 학생분들도 주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투자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또 보여주고 나서는 또 제 거 까래요. 계좌 공개하라고? 네, 그래서 제 거 그래 이러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학생들한테는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왜 가치주 채권성 주식을 하면 한 기대 수익률 한 15% 정도 된다. 또 그 말은 5년이면 더블이 되고 적어도 10년이면 4배가 된다. 만 원을 투자하면 5년이면 더블, 10년이면 4만 원이 된다. 그 정도면 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재산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을 하니? 라고 빨리 벌고 싶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생들은 그 마음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저는 계속 그런 쪽에 이런 방식, 이런 가치 투자 방식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설득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복리의 법칙이잖아요. 네네. 1년에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으면 그 5년 만에 더블이 되는 거죠? 14%. 뭐 14.2%면 어떤 몇 년 만에요? 5년 만에 아까 5년 예 그러면 이게 72 법칙이 있거든요. 네. 그 72 나누기 5 하면 돼요. 72 나누기 5 하면 14.2인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14.2%로 복리로 그러니까 매년 14.2%를 내면 5년 뒤에는 더블이 되고요. 예. 10년 뒤에는 4배가 되죠. 4배.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하면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급하게 막 위험한 그렇죠. 투자로 그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 가치주가 좋은 게 이런 거죠. 미래에 이 회사의 재산이 얼마쯤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거기에만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쉬운 주식들은 실제로 재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면. 그런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일정해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익률을 얻게 되더라고요. 과거 네. 수십 년 동안. 그렇다면 뭐냐면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금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재산이
제 재산이 5년 뒤면 어느 정도가 되고 10년 뒤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된지 보여요.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면 내 재산은 이런 속도로 올라갈 거야. 뭐 적어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에 지금 내 재산은 두 배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네. 이 정도의 속도잖아요. 가지게 된다면 그런 갑자기 뭐 1000%가 나고 뭐 저쪽에서 뭐 두 배가 되고 4배가 이런 되고. 거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쪽은 나는 이쪽 내 앞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재산에 별로 투자를 하고 싶은 욕망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이 돈 없는 저희들은 어떡하냐. 그렇죠. 네. 빨리 불려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시간이 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자산이에요. 지금 작은 돈을 이렇게 모으고 그런 식의 투자를 계속 이어져 적금식으로 이어져서 투자를 한다면 내 나이가 되면 나보다 훨씬 부자가 돼 있을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 그리고 네.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좀 뭔가 리스크가 네. 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네. 안전한 이런 가치 투자가 훨씬 네. 더 안전하게 어느 정도 예측되는 속도로 내 부를 불릴 수가 있는데 왜 예측하기 힘든 것 쪽으로 뭐 도전할 이유 위험하게 가냐. 도전은 다른 데서 열심히 하고 재산은 안정스럽게. 그럼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네. 우리가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네.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네. 주식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는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ROE가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실은 최근 1, 2년 조금 요거를 봐야 됩니다. 처음으로 지금 ROE가 제가 보니까 10% 미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회사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ROE라는 거는 내 재산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합당한 수익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일 때는 1억만 벌면 10%인데 이 몸짓이 지금 100억이 돼 있으면 이제 10억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유지를 ROE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데 삼성전자가 돈을 너무 잘 이때까지 버니까 몸짓이 너무 커져서 그 몸집에 합당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가 조금 버거운 지금 상황이 아닌가. 돈은 엄청 잘 벌지만 과거에 비하면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돈을 벌어온 추이를 쭉 살펴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하게 벌어왔고 그거를 그 미래가 과거가 그렇다는 것은 또 미래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미래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계속 적정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예, 돈을 버는 만큼 적정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네. 된 거고.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제가 2007년도에 코스피 200일 때는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계산을 했지만은 몇 년 전에 2000포인트는 너무 싸다. 너무 저평가됐다 하는 것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한 10년 전에는 비쌌고 10년 동안 싼 이유가 10년 동안 거의 재산이 한 두 배로 늘었거든요. 예, 두 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엄청 그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가격은 같은 2000이지만은 그때는 비쌌고 지금은 싸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000이 비싸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적정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요. 재산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4000도 싸다 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삼성전자 그리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네. 어떤 마인드로 이걸 보유해야 되는가 한번 네.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내가 그냥 다른 거 신경 쓰기 귀찮고 좀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지고 그냥 계속 10년 이상 가지고 계시면 예, 충분히 좋은 수익률, 뭐, 다른 예금이나, 뭐, 채권이나, 뭐, 다른 쪽,
것보다는 꽤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네.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 경기가 좋은데 지금이 피크아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뭐 3,300선 뭐 이거 뚫 건드렸다 다시 밀리고 건드렸다 밀리고 하는데 네. 지금의 이 지수가 네. 비싼 레벨이냐 아니면 아직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은 일단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작년 3월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좀 살 때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여전히 저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의 100%가 12월 달에 주식이었다면 지금은 한 좀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한 80%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재산의 80%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건가요? 나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네. 리스크 관리는 하시는 것 조금 같은데요. 조금 하는. 예. 저는 약간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방송 때도 이제 얘기하셨던 게 네. 미국 금리에 따라서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금리가 네네. 어떻게 변동하는지 뭘 인상되거나 네네. 이렇게 보셨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인상이라는 게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뭐 금년 말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으니까 네네. 뭐 연준도 지금 뭐 그렇게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과연 주식시장을 흔들 네네. 위협이 될 것인지 리스크가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시죠. 금리가 올라가면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금리를 이런 초저금리 상태인데 금리가 조금 일부라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약간 큰 폭으로 오르거나 이런 경우 지금 자산에 영향을 줄 것이냐, 자산 가격에 그렇죠.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아까 제가 자산이 상품이 돈의 힘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돈의 힘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군들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가치보다 네. 고평가된 주식들. 그렇죠. 이렇게 그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산들은 아무래도 그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돈들이 계속 투입이 되지 처음에는 테이플링을 통해서 더 이상 그쪽 방향으로 돈이 투입이 안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돈을 빼가게 되겠죠. 네. 그런 쪽에는 자동차 가격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돈의 힘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제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한번 했었나 하면 썰물이 되면 누가 발가벗은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 그거하고 매치를 시켜서 내가 얼마나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네네.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드러난다. 이제 그 상황이면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때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발가벗지 않았어.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와도 괜찮을 거야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그런 어떤 시장이 빠지면 뭐 네네네. 가치 주고 우량 주고 뭐 성장 주고 가리지 않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죠. 가치주도 굉장히 버블이 심할 때 일본 버블 그리고 대공황 직전의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직전의 그 버블 이때는 가치 주고 무슨 모멘텀 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쵸. 다 버블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금리가 빠지면 당연히 모든 것이 자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뭐 가치주도 가치에 따르에 비하면 엄청 비싼 주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으면 그런 거는 나중에 썰물이 되면 발가벗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사실은 외국 주식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잘 안 해보는데요.
우리 국내 주식들만 이렇게 본다면 금융위기 전처럼 그렇게 모든 주식이 비싼 국면은 아직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직도 아니고. 그렇게 아직도 아니고, 일부 이제 그런 비싸지는 종목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긴 하지만은, 아직도, 적정한 가치보다 낮은 주식. 많이 있다? 예, 그런 주식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은, 그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아마 그 타격을 좀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시간에서도 그 버블 논란, 네. 버블의 어떤 터지는 시기, 네네네. 이거 고점에 대한 그 터지는 시기를 모든 종목이 비싸졌을 때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이거 버블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자산 가격이 버블이 터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네. 지금 네. 아직은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네. 자기 뭐 그러니까 주식 비중 80%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싼 주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어떤 섹터에 집중이 돼 있나요? 아니면 골고루 모든 섹터에 그런 게 다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일부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일부 섹터. 몇몇 섹터. 그게 과거부터 버릇이 이제 제가 제도권에 그런 금융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조금 종목 수는 늘어나서 다른 업종으로 조금 넓히려고 노력은 해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일부 업종에 좀 집중되고 소수 종목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긴 합니다. 예. 네. 근데 그 말은 아직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인기가 네.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인기가 없는데 또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어떤 섹터입니까? 저는 금융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요즘 예. 네. 금융주에는 은행주가 있고요. 은행주가 있고 증권주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주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주는 또 두 가지 생명보험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주가 있어요. 손보. 네. 요 네 가지가 약간 특성이 다 다르죠. 요것도 이 금융업종도 또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대형 증권주가 있고 소형 증권주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채권성 주식 성격이 더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또 이런 쪽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금융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여의도 사세요? 네 바로 옆에서 지금 왔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주의 분석에 상당히 좀 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터져도 계속 이 회사는 배당을 주겠네 이런 거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주식들, 인기가 없는 주식들에 오히려 기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은퇴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도 자유롭게 해서 좋은데 그렇죠. 증권업 쪽의 업종을 많이 그 좀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괜찮나요? 제 핸드폰, 아마 핸드폰 소리가 온 건데 꺼주면 될 겁니다. 예 예. 증권 쪽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약간 증권주 비중은 줄이고 은행주, 그 다음에 보험주 중에서는 손해보험주, 예, 그 손보사들, 예, 그쪽 비중을 좀 많이 올리고 예, 또 약간 다른 업종 주식도 좀 그런 채권형 주식 그 지금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네, 진짜 말씀하시는 채권형 주식, 그러니까 안전한 네.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그런 주식으로 네.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채권형 주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 왜 지금 손보사, 그다음에 지금 증권주, 금융주를 네네. 선택하셨는지 네. 사실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점에 왜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저는 사실은 남들보다 상당히 게으르게 투자를 하는 편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뭐 잘 알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저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배당 첫 번째는 배당이거든요. 네. 배당인데 어떤 주식 그 어떤 주식이 지금 한 5, 지금도 배당을 내가 만 원 투자하면 한 5% 500원 정도를 지금 배당하고 있는 주식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500원을 배당하지만은 한 10년 뒤에는 그 1000원을 배당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기업은 매년 돈을 벌어서 일단 중요한 게 매년 돈을 잘 버냐? 이게 중요하겠죠. 매년 돈을 벌면 기업의 그 자산이 증가하고 기업의 자산 증가하면 배당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배당을 한 10%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나는 많은 투자했는데 지금 500원 주지만은 10년 뒤에는 1000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단 주식을 찾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7.5% 정도의 배당이잖아요. 네. 그 7.5%의 수익률은 10년의 7.5%는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만 원을 투자하면 7.5% 만 원을 7.5%로 복리로 투자를 하면 한 2만 원 이상의 그 원리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일단 배당으로 더블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요. 두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14.2%가 뭐 계속 재산도 증가하고 배당도 증가하는 회사인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배 정도는 올라가죠. 그러면 액에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두 배 올랐다 그러면 야, 10년에 두 배가 그 뭐 그렇죠. 맞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한 7.2%거든요. 7.5%. 그걸 합치면 15%. 결국은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매년 15%의 기대 수익을 배당을 받으니까 예, 배당 플러스 가격 상승 수익률을 합하면 15%의 수익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그 한 번씩 보면 그런 종목 지금 몇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 뭐 어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뭐 많이 오른다든지 뭐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팔고 상대 가치 매매 팔고 나서 다른 싼 거를 좀 더 사고 같은 섹터 내 안에서 비슷한 종목으로 비슷한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면 또 거기에서 수익이 추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로 충분히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개별 종목을 선택하실 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네. 알고리즘이랄까? 네네네. 그런 거고요. 네. 왜 금융주? 아, 그렇죠. 그다음에 왜 지금 손해보험주, 생명보험이 아닌 네네. 이걸 선택하느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주식이 지금 금융주와 손해보험주, 증권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어서? 예. 지금 손해보험주 중에 5%, 최근에 뭐 올라서 5%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5% 내외에 그런 배당을 주는, 뭐 5%라 해서 꼭 5%가 아니고 뭐 4%도 뭐 가능할 거고요. 그런 정도. 그리고 증권주, 은행주는 5% 훨씬 넘을 거예요. 지금 그 배당 성향이 예, 배당 성향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아, 내가 배당 수익률 투자하는 원금 대비 나오는 예, 그 배당이 5% 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 가치와 그런 수익 가치를 살펴보면 한 10년 뒤에는 두 배 정도 충분히 오를 수 있고 배당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주식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익숙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골치 아프게 고민하는 것보다 뭐 그냥 쉽게 하자. 네, 그렇게 그러니까 투자합니다. 단지 네.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손해보험주의 어떤 사업적 특성 아니면은 그 주식의 특성이 지금 유효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시점에서 손해보험주들이 네. 그만큼 싸고 네, 네. 금융주가 싸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걸로. 예, 네, 그 사업적 특성도 중요하죠. 그 증권주나 손해 보험주나 은행주의 안정성 계속 이게 미래의 가치가 막 들쑥날쑥하냐 할 것이냐 그냥 꾸준히 갈 것인가 하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그 섹터 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적정한 주식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죠? 뭐 보통 우리 대장주, 그러니까 가장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를 해야 된다. 혹은 네. 뭐 중소형주를 사야 된다. 지금처럼 유동성 저 뭐죠? 네. 그 시장이 좀 그 대형주가 어려울 때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떤 관점으로 가치주 투자자는 접근해야 되나요? 그 계산을 해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아, 주식을 그냥 투자합니다. 다른 거 다 네. 따지지 않고 재무제표에서 지금 발생하는 이익 그 미래 배당. 가치를 제가 계산을 하고요. 그거와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그러면 이거는 아 14%짜리네. 이거는 17%짜리네 하고요. 거기에다가 약간 정성적인 부분도 약간 첨가를 시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형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한 17% 이상 돼야 매입한다. 아니 그런데 어떤 은행 계열사의 주식이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15% 기대수익 일상이면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서 리스크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씩 다르게 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숨겨져 있는 자산들 이제 이런 것도 일부 약간 참고하기로 하죠. 숨겨져 있는 자산이라면 뭐가 있죠? 뭐 그런 거죠. 그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재료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가치 숨겨진 가치다 이렇게 보는데 네. 장부가에는 여기 뭐 빌딩 하는 가지고 있는데 장부가에는 100억인데 시세는 500억이다 뭐 이런 거는 한 400억 정도 숨겨져 있다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추가로 조금 더 고려하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예. 그 말씀하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법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렵게 그 주가를 어떻게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미래가치를 10년의 후에 미래가치를 계산하지 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잠깐 나긴 하는데 네네. 아주 쉽게 간단하게 네.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네. 일단은 과거가 복잡하고 어려운 주식들은 다 빼버려요. 과거에 네. 무슨 적자를 받거나 계속 흑자를 내온 예, 실적이 뭐 1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마이너스 3이 됐다가 이러면 다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채권성 주식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수천 종목 중에서 실제로 그 대상에 들어가는 주식은 한 200종목 정도예요. 아. 예, 그 나머지 주식들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 200종목 중에서도 내가 나한테 가장 익숙한 종목들 잘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종목 그 재무제표를 보면 좀 이해가 잘 가는 어려운 거 사업을 이해하는 그런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수익을 보니까 44445555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미래 10년치를 적어도 44445555는 나올 수 있다. 이익이. 예,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222333444555 이런 식으로 또 가는 주식도 있어요. 아, 계속 성장하는 예, 상승. 그런 거는 또 666777888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해요. 보수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666777도 될 가능성은 높지만은 그래도 미래 10년간은 한 적어도 55555는 된다 정도로 또 예측을 해서 그거를 수치를 넣고 그거는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그런 주식들이 보시면 꽤 많습니다. 과거를 보면 아이고 과거 참 이익이 참 꾸준하게 큰 등락 없이 나왔고서 이것도 앞으로도 참 재미없이 이런 식의 이익이 나겠구나 하는 주식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네. 과거는 뭐 어떤 분은 5년치 보시는 분도 있고 10년치 지금 말씀하신 거 10년치 보시는 분도 있는데 몇 년치 보는 게 적당할까요? 저는 한 10년 어떤 건 오래 보면 볼수록 그 회사의 히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중요한 거는 그 회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과거에 아무리 꾸준하게 벌었다 해도 갑자기 사업을 바꿨어. 그러면 그거는 또 다시 같은 생각해. 사업으로 계속 예.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네네네. 그런 쪽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어떤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과거의 수치가 앞으로도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는 현빈이 좋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서 돈 빌려주세요. 했을 때와 제가 그냥 흐름한 옷을 입고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 투자자가 저를 20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못생겼지만은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다 알고 있어요.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잘생긴 현빈보다도 못생기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가치 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은근히 현빈하고 비교를 하시네. 현빈 그래서 이제 그거 현빈보다 낫다고 주장하시네. 아니요, 돈 빌려줄 때는 좋다. 그래도 강의에 가서 네. 여러분 그 현빈 그 사진을 보여드려요. 현빈 사진과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그런데 저 이렇게
그래도 믿을 만한 20년 동안 알고 지내서 저 사람은 돈 떼먹은 적이 없다. 알고 있다. 그럼 누구한테 돈을 이 사람은 잘생겼지만은 처음 만났다. 막 미래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지만은 처음 오늘 봤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 주시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여성들은 현빈, 그래도 현빈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떼이더라도. 네. 떼이면 책임지라고 네. 그러죠. 네. 아니,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조건으로 잘 이렇게 선별을 해서 네. 지금 탑픽으로 보시는 네. 그 금융주, 그 다음에 네. 손해보험주, 이거는 어떤 걸로 보세요? 탑픽을? 탑픽으로요? 뭐 이제 뭐 제 현역도 아니신데 뭐. 저는 그 보유하고 있는 일단 탑픽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은 큰 상승을 해서 그거를 좀 매도하면서 다른 쪽으로 분산하면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주식이 아까 이제 은행주 중에 한두 종목 그리고 증권주 중에 한두 종목. 그걸 얘기 아니 그래야 이게 아 이런 조건으로 사주가 아 이래서 이 주식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계산이 되면서 스터디하시는 분들은 게. 저는 이제 그 종목에 네. 집중하지 말고 왜 이 종목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 네. 배경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라고 하는데 알려주실 수 있는 것까지만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말고요 네. 작년 연말 전에 작년 가을에 그때쯤 제가 좀 일부 매입했던 종목은 그 손보 이거는 재보험사인데 코리안리를 좀 아 코리안리 재보험사 네, 네, 좀 그때 매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은행주가 좀 많이 쌌었거든요. 은행주가 많이 싸서 그때 가장 싼 저는 이제 가장 싼 쪽을 좋아하니까 그 PR이 가장 나죠. 뭐 그 PBR 아, PBR하고. PBR을 좀 저는 또 더 아, 많이 보고 금융주 어차피 PBR.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금융지주, B 금융지주, C 금융지주가 있는데 그거 미래 수익을 예측하면 그 미래 예측되는 그 PER 내지는 수익 가치는 또이또이에요. 다 ROE가 7, 내가 보니까 7%에서 8% 사이의 계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 가치로 그 금융사들을 분간하기보다는 또 자산 가치 그리고 배당 수익률 뭐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BNK. BNK 예, 그때 쌌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행도 그때 좀 싸서 저한테는 좀 매입을 좀 하는 편이고 기업은행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지주사하고 저는 좀 성격도 비슷한데 약간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이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상승하면 이제 매도하고 예. 일부 매도하고 저쪽 걸 싼 그렇죠. 거를 사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이쪽을 팔고 이쪽을 왔다가 또 좀 좁혀지면 또 반대로 움직였다 하는 요런 것도 가끔 예, 하죠. 예, 아, 그러니까 뭐뭐 예. 뭐 KB은행 이런 식으로 뭔가 대형주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중소형주 이렇게 가리지 않고 가장 저력 적 그러니까 저가 평가받는 약간의 차이를 두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가장 저평가된 주식을 잡고 또 저한테는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게 사실은 제가 지금 조금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에서 80으로 줄였으니까 예, 지금 보유 중이지 신규 매수의 구간은 아니다. 예, 적극적 매수 구간은 쪽 만약에 그냥 여기서 가격이 그냥 계속 상승해 버리면 그냥 매도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80%에 만족을 하고 할 거고요. 만약에 좀 출렁이면 저는 이제 그걸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정도입니다. 그 금융주도 지금 바로 사기보다는 네. 어떤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네, 이제 매수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발을 좀 담궈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있어야지 또 추가로 떨어지면. 또 제가 항상 물타기 하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 물타기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네, 조금씩 한 주식이라도 좀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금융주 근데 이게 보면은 참 노이즈가 많아요. 금융주도 이제 끝물이다.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네, 근데 네. 지금 연준 테이퍼링 물 건너가는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지금 뭐 이러저런 이슈로 경기 침체 걱정이 되고 있고 뭐 이러면서 또
또 이렇게 좀 떨어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 현상에 따라서 네. 매수의 시점이 이럴 때 근데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시점을 기다리는 이런 게 필요한 거겠네요. 이제 끝물이고 이제 재미없고 앞으로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종목이 제 눈에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게 증권주를 많이 매입할 때 상황 그 당시 증권사의 상황들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안 좋았고 막 그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시경제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워낙 네.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시경제를 잘 보신다고. 네, 원래는 지금 그 얘기하러 왔었는데. 그러게. 하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지금 일단 네. 27일부터 이틀간 연준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네네. 이번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언급이 새로운 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기존보다는 좀 연장된 어떤 움직임이 보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설왕설래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난달 내용, 그게 파웰은 그렇죠. 뭐 지금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이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쪽이고. 반면에 앨런하고는 좀 그래서 약간 그렇죠. 상반되죠. 저는 이분이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질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측하고 예상하기보다 그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를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까지도 조금 좀 앞서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금 이제 왜 앨런과 파웰의 입장은 다른 것인가? 이제 이거부터 이제 조금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앨런 그 처음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이번에 파웰이 내년 2월인가요? 그때 아마 이제 임기 만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예. 저는 지금 상황이 뭔가 예, 예. 좀 이렇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바꿀 타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유임될 예. 것 같다는. 그 실제로 지금 월가의 한 4분의 3, 4분의 3은 유임될 것이다. 그리고 4분의 1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뀔 것이다.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앨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죠.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죠. 재무부. 예, 예, 그리고 파웰은 독립된 쪽이고. 파웰은 원래 오바마가 옛날에 이제 그 연준 이사로 임명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공화당 출신이었고요. 또 약간 금융업에 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시장 친화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앨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케인즈주의자예요. 약간 진보주의 경제학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나 예전에 그 민주당 오바마나 클린턴보다 더 강한 케인즈주의자더라고요. 시장에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성격이 최저임금을 건드리고 그다음에 법인세 건드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케인즈주의자거든요. 그러면 케인즈주의자들에게는 경제를 이제 끌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시장의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어떤 보상이나 어떤 돈을 지급을 많이 하는 그렇죠. 돈을 그쪽으로 지급을 많이 하는 이런 쪽의 정책을 많이 펼치실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케인즈주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인데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너가 빵 지금 한 개씩 사 먹고 있지. 내가 돈을 줄 테니 빵을 두 개씩 사 먹어. 근데 그걸 빵 사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두 개씩 사 먹으면 빵집 주인이 살아나고요. 그렇죠. 빵집 주인이 살아나고 그러면 빵집에서 사람들을 고용을 더하게 되고 등달아 밀가루도 소비가 되고 설탕도 소비가 되고 설탕 주인도 살고 이런 게 케인즈주의의 그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빵을 사라고 빵을 이제 두 개씩 사 먹어 하면서 돈을 줬는데 빵값이 두 배로 올랐네. 그러면 빵을 또 하나밖에 못 사 먹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 유효 수요 증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출을 해도 그렇지. 지출을 해도 그렇게 그래서 그 케인즈주의가 이거 오일 쇼크 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에서 그냥 물러섰던 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물러섰던 게 어 그 물가가 오를 때 케인즈주의 정책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옐런은 지금 그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일단은 물가를 먼저 잡아놓는 게 굉장히 노련한 케인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를 최대한 잡아놓고는 경제 지원 정책을 쓸 거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또 파웰의 입장은 달라요. 파웰의 입장은 지금 이제 임기가 내년인데 지금 금리를 함부로 올리게 해서 시장을 난장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놓고 그때 내가 물러서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냥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책임 논란이. 예, 그게 예전에 그린스펀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린스펀이 조금 금리를 올려놓고 퇴임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자기 임기까지 하고는 그냥 물러나 버니까 버냉키가 와 보니까 이게 큰일 났네 하고는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렸거든요. 천천히 그린스펀 때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렸어야 되는 거를 버냉키가 오자마자 급격하게 올려버려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와르륵 하게 됐고 그러면서 금융위기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파웰은 심리가 그럴 거예요. 웬만하면 뭐 임기 그리고 임기가 다시 재임이 되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신호를 지금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두 사람의 이 생각이 아마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될 거고 다만 내년도에 이제 재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뭐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데 사실 그 금리와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건 실제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예. 근데 이제 연준은 뭐 일시적이고 네. 걱정하지 마다 우리 컨트롤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고 시장은 그걸 못 믿겠는 거고 네. 지금 이게 이제 자산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동성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말이 그거는 이제 파웰이 약간 면피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숫자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봐요. 일시적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하고 해외도 좀 그 문제가 심각한데 물가지수가 정말 물가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 다 빠져 있잖아요. 예. 민감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집값. 자동차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자동차 가격은 오르지도 않는데 그런 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짜장면 가격 올라도 요즘은 대량 생산 시대이기 때문에 짜장면 가격이 올라도 뭐 그때는 라면 가격이 만약에 안 올랐다 아니면 무슨 스파게티 가격이 안 올랐다 그럼 그거 먹으면 대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물가 상승은 사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뭐 가끔 팥값 오르듯이 작년에 팥값 오르듯이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해외은행도 마찬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생산을 통해서 그 물가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물품들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으로 물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물가를 어떤 물가를 잡아야 되냐 하면 이게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최대한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그러면 물가가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 물가는 뭐냐 하면요.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소득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해야 되는 못하고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의 가격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황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불황의 정의요? 뭐가 불황일까요? 사람들이 불황이야. 그냥 보통은 뭔가 잘 안 팔리는 거. 예. 안 팔리거나 내가 뭔가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 예. 예.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 그게
생산된, 그러니까 사야 되지만은 그 생산된 물건을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는 때를 그렇죠. 예, 그때를 불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산된 물건 그리고 사야 되는 물건이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소득 대비 사야 되는 물건들의 물품이 너무 많고 또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불황이 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가를 우리가 컨트롤 할 때는 우리가 꼭 그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의 가격을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 그거를 측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2%니 3%니 뭐 이게 물가가 오르고 있니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의미 없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부동산은 우리가 살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 케인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이거를 쓰기 때문에 다른 걸 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불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앨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파웰이 얘기하는 이 물가지수는 일시적인 건 맞아요. 일시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실제로 앨런이 보고 있는 물가는 아마 이거를 좀 넓혀서 전반적인 진짜 물가를 보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 그렇기 때문에 파웰이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연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이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 교체가 된다면 이제 대충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아 이제는 이 기조로 갈 거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부동산 얘기하시지만 한국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도 어떤 자료 보니까 뭐 올해만도 뭐 15%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 달에 말씀드릴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 올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올해 많은데 그거를 조금 제가 우려했던 이유가 지금 정도 돈을 풀면 이 정도 돈을 풀면 이제 그쪽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돈을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할 때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월스트리트에다 돈을 줬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버블 정도 일어나고 네. 그쪽 금융권만 잘 단둘이 하면 네네네. 이게 뭔가 됐었지만 인플레이션 이런 게 네. 지금은 뭐 메인스트리트에다가 직접 다 돈을 줘버렸으니까 네네. 돈이 그냥 시장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써버리면 이게 그냥 바로 인플레이션이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과연 연준이 네.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파월 의장은 지금 본인의 어떤 입장 때문에 아, 이걸 커버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옐런 같은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을 네. 수밖에 없죠. 근데 네. 막상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했을 때는 자산 시장이 엄청난 어떤 급락이 됐든 변동성이 일어날 텐데 네. 그걸 감안해서 그걸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 당연히 가지고 있죠. 버냉키처럼 그렇게 갑자기 으악 하고는 확 올리는 그때 그 버냉키가 금리 인상시킬 때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저 금리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잘 알겠지. 그래서 저렇게 올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버냉키도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아니면 자기가 원래 그 버냉키가 원래 그 대공황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소방수란 걸 보여주려고 불을 냈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서서히 올려야 되거든요. 서서히 지금부터 신호를 주면서 자 이제 지금 올린다. 가격 더 오르면 더 올린다. 더 오르면 더 올린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려준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런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자산 시장에 그 네.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금리 네. 인상을 이렇게 바뀌면은 금리 네. 인상을 빠르게 뭔가 네.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빨리 해야지 점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버냉키가 바뀌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아, 자산 시장에는 뭔가 변동성이 크게 한번 오겠구나. 이거를 감안해야 지금은 파웰, 예, 파웰이 바뀐다. 파웰. 예, 예. 예, 파웰이. 버냉키는 예전에 금융위기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파웰이 파월 의장이 바뀌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년 2월에 이때가 이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자산시장 참여자로서. 예, 그런데 그거를 그때 그러면 아, 이제 돈을 흡수하는구나. 이제는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좀 빨리 진행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우리 생각에는 아, 그래? 그러면 옮기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면 일단은 주식 정리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예. 아닌가요? 옷을 입고 있으면 뭐 그렇게 쓸물이 빠져도 저는 큰 충격이 없다고 보고요. 아, 좋은 주식을 갖고 예, 있으면. 근데 빨가벗고 있으면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런 변동성이 오더라도 네. 그냥 버티든가 그렇지 네네. 않다면 미리 정리를 하든가. 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참 어렵네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리 여러 가지 그 상대들이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네네.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유럽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보다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또 중국 경제에는 또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 기업 부채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트리거가 돼서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세계 경제 혹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뭐 포스트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입장에 맞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계 곳곳의 어떤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냐. 저는 파월 의장이 좀 그걸 균형을 맞춰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다른 유럽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요? 네. 글쎄요. 저는 미국의 경제력은 지금 현재까지는 유럽보다는 좋다고 보고요. 유럽이 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에 그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몰핀을 주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잠깐 올렸다가 또 하는 약간 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유럽 쪽이 조금 지금 더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좀비처럼 되지 않을까 그 유럽을 미국이 답습할 필요는 없죠. 유럽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조금 보면 그 주체를 바꿔보면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아주 악이다라는 이런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다만 그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그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사실은 금리가 오르면 난리 날 것 같은 분야가 있어요. 난리가 나는 안 좋은 쪽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최근에 수십 년간 그 전 세계적인 그 금리나 이 상황에서 부작용이 꽤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본도 그랬고,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이런 부작용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몰핀을 계속 넣고 있는 건 정답이 아니고 적당히 운동을 시켜주는 그 경제 체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아마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이 세계 예.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네, 라는 거를. 그것도 사실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지금서부터. 네, 이렇게 금리를 지금까지 계속 인하시켜서 저금리, 초저금리로 유지한 게 그렇게 농부들한테는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물을 농부들한테 보내주려고 댐을 열었지만은 실제로 그 물들이 전부 다 그 사우나 시설로 가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차다리 물을 보내지 않고 농부들한테 직접 그냥 물을 실어 나르는 이런 식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아마 저는 약간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MMT라고 하나요? 그 MMT? 예, 네, 머니 마켓.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예, 하여튼 요거.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뿌려주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직접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네. 관여하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준이 이런 정책들을 풀었는데 지금은 네네. 이제 재무부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미시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댐에서 물을
풀고 댐을 닫는 거는 연준이의 역할이지만은 그 물길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는 그거는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정부 역할이고 바이든 쪽은 이 역할, 정부의 역할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댐은 이제 대충 문 닫고 내가 직접 퍼 나를게 이제 이렇게. 근데 미국이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을 뭐 다른 데 나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들 입장에 맞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그럼 유럽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 참 약간 이 투자의 세계는 인문학적인 세계라서 정답이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먼저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작년 이전인가요? 저작년이죠.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달러는 강세였을까요? 약세였을까요? 그때 질문하신 거니까 약세였던가요? 그때 강세였어요. 아, 강세? 아, 그때 참 미국, 약세. 달러가 강세였죠. 아, 강세. 예. 아, 금리가 높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네. 네. 예, 예. 아, 그 말이 맞네. 아, 말씀이 맞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러면서 네. 달러가 강세가 되고 하면 네네네. 수출 경쟁력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미국이 네. 그것을 감내하겠는가? 그리고 또 수출 단가가 높아지고 하니까 네. 뭐 결국은 네네. 뭐 하여튼 수출 경쟁력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하게 눈치를 봐가면서 비슷한 시점 이쪽에서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시점 그런 시점을 예. 맞춰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예, 프라자 합의 때처럼 갑자기 환율 자체가 뭐 큰 폭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엄청 충격이겠지만은 제가 이제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게 결코 뭐 갑자기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뭐 이만큼 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신호를 주고. 적어도 돈 푸는 거는 이제 스탑 시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간다면 그 환율도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조금씩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갑자기 천 원이 되면 어렵지만은 몇 년 지나면 천 원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경제력이 강해지면 어느 정도 그 감내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유럽과 미국의 비교는 지금 사실은 저는 유럽을 좀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구조적인 거 유로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큰 배들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은 구조가 유리할 때는 굉장히 유리했는데 지금 같은 때는 쇠사슬을 오히려 끊고 재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할 텐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유럽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환율은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크게 약해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유럽에 꽤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일본에 이어서 이제는 좀 유럽이 그다음에 좀 많이 진짜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은 조금 거기에서는 그 걱정에서는 좀 자유롭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예정돼 있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네네. 시기의 문제지. 이럴 때 우리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의 힘으로 크게 오른 주식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오른 그런 주식들? 자산 그런 자산은 그걸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자, 이 주식은 아니면 이 자산은 돈의 힘 때문에 올라왔냐 아니면 이거의 가치로 올랐냐라는 걸 보고 그게 돈의 힘이 크다면 이제는 돈의 힘이 약해질 거니까 그런 쪽은 최대한 줄이고 그렇지만은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도망갈 이유가 크게 없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금융주라든가 네. 그다음에 손해보험주 네. 이런 것들도 금리 인상이 되면 수혜를 받는 업종 아닌가요? 충분히 그 수익 차원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 있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 은행주는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도 은행주들이 그 금융 지주사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계속 금리는 낮은데도
좋은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나오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증명되어 있고 나중에는 또 더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 예. 전 이렇게 우리 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카카오뱅크가 떠올라요. 카카오뱅크 사시겠어요? 국민의 KB은 이렇게 질문을 단순한 질문을 드리면 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온 주식이 카카오뱅크일 수 있고 네. 그쵸? 일반 주식들 같이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 네. 이게 이제 진짜 주식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라 하면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 카카오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금 돈의 힘으로 지금 그러니까 꿈과 희망과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 카카오뱅크라면 이제 좀 종류가 지금 다르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이 서 교수님하고 이제 그 거시경제 부분을 좀 말씀을 금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동안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던 그런 부분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정말요? 예. 저기 저 이 뭐라 그럴까요? 근데 네.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참 어렵기는 해요. 얘기하다 그렇죠, 보면 헷갈리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예, 예. 예. 근데 하여튼 금리를 예. 우리가 잘 알아야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금리에 대해서 또 앞으로 또 좀 모시고 계속해서 네.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곧이어서 신한금융 투자의 황유연 팀장과 함께 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고해드린 대로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별로 기운이 없어 보여요?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은가? 아닙니다. 항상 4시, 5시는 항상 진이 빠지는 시간이죠.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전투를 하고 조금 이제 한숨 돌리는 시간인데 남은 체력을 여기서 또 쥐어짜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주 그냥 장렬하게 산화하고 집에 와서 푸셔야죠. 네, 네. 자, 일단 오늘장 보면은 미중 변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지금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눈치 보기 장이다. 네. 뭐 이슈와 관련해서 연관성 있는 그런 주식만 좀 가는 거 아니냐. 네. 수혜주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장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미 어제 뭐 히토리오 뭐 미중 무역 분쟁 또 나오니까 뭐 개별 테마로 히토리오 주식들 좀 올라가고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참 심하네요. 정말 저는 오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정말 요란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오늘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9천억 넘게 매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 말씀하면서 2조 가깝게 샀으니까 좀 브레이크는 잡혔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매도가 나왔고 뭐 그래서 어제 또 들었던 생각은 선물은 매도 나왔지만 현물에서도 또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팔아 제끼면 또 사겠지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아침 10시쯤 되니까 또 한 4천억 5천억 또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는 한 8,500억 정도 선물 순매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현물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방향성은 가다 놓고 그냥 박스권 가다 놓고 그 안에서 뺑뺑하게 돌리는 뭐 종목장 계속 됐고 있고요. 오늘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관련 변수인데 중국 관련 밀리기는 하고 뭐 위안화 환율도 뭐 다시 절하되고 그러긴 했지만
다행히 뭐 생각보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큰 영향은 이미 뭐 어제 한 번 정도로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아, 어제 그 어제 네. 항생 보니까 뭐 4% 네. 오늘도 많이 밀렸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밀렸고. 오늘 우리가 참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를 너무 잘하는 거죠. 거기도 방어도 뭐 근데 뭐 이게 뭐 공산당 리스크라고 하면 또 리스크기도 한데 다행히 뭐 한국 시장이 오늘도 오늘 오후에 오후 들어가지고 좀 낙폭을 좀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수급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오전에 좋았던 섹터들이 조금 계속 오후에도 계속 좋았던 움직임인데 중국 관련 변수는 우리가 한번 겪었었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변수는 한번 겪었었고 결국은 또 지금 왕이 부장이랑 또 만나가지고 또 이제 뭔가 분쟁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가 우려감들 때문에 좀 움직였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이것도 한번 사례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된다라고 하면 또 해결될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결론을 이미 봤잖아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요동 심하게 변동성 너무 공포감 있는 뭐 그런 장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꼭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미중 분쟁이 나온다, 미중 무역 분쟁 또 분쟁 뭐 이런 이슈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저는 활용하시면 좋겠다.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대기업들 중에 국식한계 실적 발표를 했죠. 네. 일단 첫 번째로 SK하이닉스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DDR 관련 이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성과를 냈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일단 테슬라가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기존에 지난번 분기 때는 사실 뭐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이 낸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또는 비트코인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완성차를 많이 팔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조금 기대감들이 장전에 좀 있었고 그런데 또 삼성 SDI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관련 주식들이 올랐고 부품주들이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된 뭐 이제 반도체 부품주들이 올랐고 공통점은 뭐냐면 대형주보다 여전히 소부장, 중소형주, 코스닥 이쪽이 계속적으로 세다는 거고요. 이 흐름은 일단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이 두 꼭지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또 영향을 미칠 건데 일단은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종합을 한다라고 하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하락이 뭐 지수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주식은 사볼 만하다.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이 실적 좋게 발표했지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도 좋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소형주나 부품주가 더 중소형주 코스닥이 훨씬 더 낫다. 매매하기 훨씬 더 낫다. 요 컨셉은 실적 시즌 마무리 플러스 잭슨홀 미팅까지는 좀 더 갈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이 어떤 그 심각한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건 일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세부 내용은 뭐 사교육 통제 뭐 이런 이슈 있기는 한데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이거를 우리가 매매 투자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좀 그래야 뭐 이것 때문에 뭐 청담 러닝이라든가 뭐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긴 하던데 그렇게까지 확장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오늘 대북주도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북주들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죠. 이게 대북주가 참 이거는 제가 없어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2017년, 18년도 흐름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죠. 네. 근데 거기에 마무리가 사실 남북 경협주거든요. 마무리가? 네, 마무리가. 그러니까 그 상승의 끝이. 네, 상승의 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7년, 18년도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사실 솔직히 경협 관련 이슈가 뭐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 2017년, 18년의 패턴과는 좀 다르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정말 뜬금없이 좀 나오긴 했죠. 좀 뜬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5월 30일 잠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때죠. 이때 아니구나. 네. 이건 작년이고요. 이때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요때부터 5월 30일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상승했냐면 이때는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없었지만 삼성전자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더 익사이팅하게 보기 위해 삼성전자 좀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이 2016년 5월 30일에 터졌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보이죠? 2016년 5월 31일. 네. 대량 거래. 그 전에 몇 년 동안 없었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죠. 그리고 2018년 오히려 삼성전자의 최고 실적, 영업이익 59조 실적은 2018년도에 나왔지만 주가는 2018년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해서 이게 한 번씩 올라가는, 여기 딱딱 올라가긴 하지만 이미 선반, 그때 오 실적 좋은데 삼성전자 왜 떨어져? 그때 최고 실적이라며.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밝혀졌죠. 2019년 가보니까 2019년도에 빅사이클은 없었다.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지수가 좀 더 셌습니다. 중소형주들.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셌었고요. 하반기에는 그때 대정주였던 철도주 중에 부산산업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대장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철도주가 대장이었으니까 이때죠. 2018년 5월부터 네, 이렇게 엄청 올랐죠. 그리고 나서 결렬되고 싱가포르 회담 결렬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죠. 10월 달에.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빠졌어요. 빠졌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경로가 코스닥도 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두마차를 앞세운 완전 대형주장. 2020년에는 2차전지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이제 5대 주도주 섹터를 앞세운 대형주장이었고, 2021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코스닥장 중성주장, 2021년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뭐 경기민감 주장이 있었지만 이번 여름 들어서부터는 확실히 종목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는 조금 이제 IT 소부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제 앞서간 뒤서간이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대북주가 튀어나온 거죠. 대북주가. 네. 그래서 좀 사실 좀 꺼렙직하기는 해요. 왠지 뭔가 2018년에서 10월 달 추석 이후에 또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보여준다라는 건 하락?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튄 거잖아요. 네. 저거는 그렇죠. 대세적으로 여름 그렇죠. 네. 가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지금 남북 대화는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북미 대화를 해야 결국은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북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할 건데 이런 뭐 정치적인 이슈는 빼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되더라도 남북 경협주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아난티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금강산 관광호텔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남북 경협주로 묶여 있죠. 근데 이제 아난티는 사실 그거 말고도 올해 흑자 전환하고 이제 올해 여행 많이 가면서 놀자주로 분류도 됐었고. 근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역시나 DNA는 못 속이는 게 결국 대북주의 모습을 간다. 보여줬죠. 예. 대북주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 뭐 일신석재라든가 전통적으로 대북주였던 철도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대북주도 마찬가지로 2018년 같은 그런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때처럼.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미국이랑 북한이랑 만난다고 해도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네, 뜬금도 없고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 좀 나쁘게 말하면 시장의 수급을 나눠먹는 하나의 또 섹터가 등장해서 또 더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IT 부품주 소부장, 뭐 2차전지 관련 또는 반도체 관련만 쭉 괜찮았으면 차라리 이쪽만 쭉 파면 됐는데 이쪽이 또 갑자기 등장하면서 언제든지 소급을 뺏어갈 수 있는 섹터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뭐 일신석재가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볼까요? 이것도 상한가가 깨졌네요. 예, 네, 아까 상 붙였었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 얘기된 바 없다. 네, 없다고 나오면서, 나오면서 깨졌죠. 네, 차라리 오히려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뉴스플로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수급이 섹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건수 명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전형적인 종목장의 모습이고요. 일단은 올해 추석 이후는 조심하자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생각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확신, 확신이 강해졌다라는 말이 난 거예요. 확신보다는 강해졌단 말 맞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단 추석, 왜 추석 이후냐인데 뭐 다른 분이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계속 불거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슈는 이미 12월 말에 다 파는 게 아니라 결국은 10월부터 팔기 시작해요. 큰 손들은 주식을 10월부터 팔기 쭉쭉쭉 줄이다가 11월쯤 되면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잔잔바리로 이제 내년 주도주들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변동성이 나오는 건 추석 이후부터 10월 정도가 시장의 하락 변동성 나올 때가 10월이 가장 확률적으로 제일 커요. 그래서 10월을 조심하자라는 건데 일단 올해도 한번 그때 가서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연말 가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대한 또 변수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 또 내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아직 끝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한 장은 한 번 정도 남았다. 올 것이다. 네, 올 것이다. 네. 뭐 증권사에서 제시한 뭐 3,500포인트, 3,600포인트 거기에 함몰될 게 아니라 지금은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종목들을 보면서 모멘텀 찾아다니면서 또는 모멘텀이 나올 걸 예상하는 걸 찾아다니면서 본인들만의 이제 매매 스타일대로 지금 매매하는 장이다. 그 관점은 일단은 올 연말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볼까 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 대북 관련주는 단기 테마로 끝날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는데 메타버스 관련주죠. 맥스트가 오늘 상장을 했어요. 따상했고요. 맞죠. 네. 그런데 반대로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주는 좀 하락했단 말이죠.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수급이 그쪽으로 쏠렸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알체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알체라. 네. 오늘 황당한 공시가 나왔죠. 옛날 알테오젠이라는 바이오 회사도 제가 기억이 나요.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도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거 봐볼까요? 일단 알체라가 오늘 공시가 나온 게 우리가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뭐 바이브 컴퍼니 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종목들로 그렇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체라가 갑자기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 일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주식 이 메타버스들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되게 황당하실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후행적일 수 있지만 이제 거래량 희한한 거래량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 전에 안트로젠도 그랬거든요. 안트로젠도 보면 언제인가요?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2018년 맞네요. 2018년 4월달 바이오의 한 복판이었어요. 코스닥의 수급이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대북주로 넘어가기 이제 그 직전인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기억이 나는 게 오후 3시 정도에 우리 회사 고평가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대표가. 네, 그러면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 음봉 나오면서 하락 쫙 나왔고 이제 나머지 물량까지 하면서 이제 사실 저는 이거 나왔을 때 근데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대응 쉽지 않았고 급락하니까. 왜냐하면 순식간에 급락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음봉 나오고 나서 다음 날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고점에서 음봉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사례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이런 데서 한번 물리면 소위 말해서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이거 보시면 2018년 4월이잖아요. 이거 회복을 아직도 못했어요. 보시면. 네. 근데 중간중간에 정말 희망고문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여기가 되게 이게 하락폭의 50% 되돌림이거든요. 네. 여기가 마지막 탈출 기회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했는데 여기서 사실 여기서 보유한 기존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8만원, 19만원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되게 절대 못 파는 자리긴 합니다. 그렇지. 희망고문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일단 알체라가 그랬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상장 주식수가 다 나왔다. 한 바퀴 돌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고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여기서 시작이거나 여기서 끝이거나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에 숨겨진 진실. 제가 거미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래량은 미래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하는 말이에요. 저랑 친구들이랑. 제 아침 주식하는 친구들이랑. 거미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나오면 일단 이거랑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이 보시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자이언트 스텝은 좀 내용이 다르지만 특히 신규 상장 주식들을 볼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테마나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기에 수급으로 인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도 여기서 이제 쥐어짜기 상승이 한번 세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알체라도 상장 주식수만큼 하고 나서 뭐 그리고나 좀 더 가긴 했지만 여기서 못 팔았던 분이 어제 팔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지. 어제도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거를 피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뭐 운 좋게 어제 팔았으면 정말 땡큐긴 하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수익률보다 손익비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내리면 사실 다 말짱꽝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맥스도 그렇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일단은 우리가 메타버스 하긴 하지만 그리고 올랐던 게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5년 내 도입하겠다라고 하긴 바뀌겠다고 하지만 사실 5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지. 사실 조금 약간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뭐랄까요 환상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메타버스도 뭐 관련 주식들 추천드리기도 했었지만 물리면 정말 고생할 만한 주식이에요. 그렇죠. 네. 몇 년간. 네, 몇 년간은 되긴 되겠지만 삼성 2차 전지도 그때 2013년 14년도에 두 배 갔다가 4년 물렸다가 올라간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지금 사실 우리가 게임으로만 사실 접하지 실생활에 뭔가 그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만약에 조금 가지고 있으면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워낙에 지금 TV에서 나오고 왜냐면 테마 그밖에 없었으니까 올라간 주식들이. 근데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되는데 변동성 심할 건 각오하고 봤었어야 됐고 저는 이제 여기 이게 나왔길래 좀 떨어지면 사는 게 낫겠다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별로 메타버스는 냉정하게 헤어진 전여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네. 오늘 마무가 끝나는 날이다. 근데 뭐, 이거 새로 한 그 맥스트는 어떻게 이건 신규 상장주 관점으로 봐야 된다.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다른 아니라. 섹터를 보는 게 저는 좀 더 낫다. 수급이 빨리빨리 이동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좀 요즘에 개별 종목들 섹터들 매매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오를 만한 게 어디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죠. 이래야 네. 되는데. 네. 네. 그게 어디냐 하는 거지. 근데 좀 종목도 쉽지 않은데 오늘 다행인 거는 2차 전지 섹터들이 조금 괜찮았죠. 아 그래요? 네. 신흥 SLC가 제가 상승 대비 33%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여기서 딱 그 자리에서도 예쁘게 조정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 SDI 실적이 나오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센 반등인데 CNSC가 대표적으로 삼성 SDI 후광 효과를 보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오늘 동화기업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일단 동화기업도 되게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동화기업도 그렇고 2차전지 섹터들은 조금 이제 종목마다의 대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소부장 그리고 오늘 원익 QNC라던가 그다음에 오늘 ISC도 좀 괜찮게 올랐고요. 이런 IT 부품주들하고 2차 전지 부품주들도 올랐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오늘 만약에 올랐으면 좀 팔아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셌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올랐던 애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거를 퐁당퐁당을 잘 맞춰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음봉일 때 사서 양봉일 때 파는 단기 매매 지금 트레이딩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대신에 되는 섹터 내에서 되는 섹터 내에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되는 섹터가 2차 전지 부품 몇 개 그다음에 IT 부품 몇 개 그런 건데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후공정 업체 IT 후공정 업체들 뭐 유니테스트 네페스 테스나 이런 쪽도 지금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 MCNEX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아졌거든요. 잠깐 다시 볼게요. 카메라 쪽. 네. 네, MCNEX도 그러네요. MCNEX도 지금 오늘 은봉이잖아. 이런 건 한번 사볼 만한 오늘 종목인 거죠. 이런 네. 것도 좀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표님이 뭐 오늘 그렇다면 몇 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종목을 여기 방송 시작할 써 있지 않아요? 그 종목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매수 매도. 그렇지. 네, 추천을 할 수가 저도 되게 부담스러운 게 왜냐하면 종목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제가 오늘 해도 이게 올라가는 날 또 달리고 올라간 시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모르시면 정말 소액으로만 해보세요. 모르시겠어요. 감만 익히는 정도. 감만. 네, 지금 어렵습니다. 네,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하는 네.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소액으로 네. 그러니까 잃을 걸 각오하고. 네, 그렇죠. 네, 경험을 얻는다 네, 생각하고. 네.
네, 하여튼 그만큼 어려운 장이라는 것만 우리가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 네. 폴더블폰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들이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폴더블폰을 지난번 전작 대비 뭐 10배 네, 생산한다는 말이 나왔죠. 초도 물량 만든다고 네.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일단은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화권 업체들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폴더블폰 네, 폴더블폰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애플도 곧 애플도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애플도 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네, 있죠. 애플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AR기기, VR기기 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그런 막 쓰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당장은 네, 이제.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뭐 힌지라던가 그다음에 뭐 밑에 스마트폰,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용 이제 뭐 기판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이, 사실 지금 다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계속 빈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품 쪽이나 부품 쪽 회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오히려 빈집이기 때문에 관련 리포트 보고 탑픽이 어디야 찾아보시기 나아요. 근데 탑픽의 대표적으로 탑픽은 KH바텍이거든요. KH바텍. KH바텍인데 되게 흐름 좋아요. 그냥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원형 바닥형 만들고 고점 저점 높이면서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이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해요. 오랫동안 쉬었고 다른 주식들 2019년, 2020년, 2021년 다른 주식들 다 시내는 동안 이거 완전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실 대형주들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가 작년 8월, 9월 이때부터잖아요. 근데 KH바텍 보면 8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이 여기서부터 이 주식을 여기서부터 갖고 있다가 물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1년을 물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본전 정도 됐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깨끗하죠. 지금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손절할 사람들은 많이 나갔을 거고. 그렇죠. 이제 최근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요런 게 터트리면서 들어온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수급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KH바텍이나 그다음에 BH라든가 파인테크닉스라든가 잠깐만 세경하이테크도 제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네, 세경하이테크도 맞네요. 세경하이테크도 이게 특수 보호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조금 이슈는 좀 있습니다. 예, 이슈는 좀 있고 요거는 접근해 보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슈라는 건 어떤 이슈를 얘기하는? 아,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냥 소문이 있다. 아, 소문이라기보다는 소문은 아니에요. 그냥 전환사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아, 전환사채 네. 나올 수 있다. 물량이 아니, 이미 찍었죠. 네. 그래서 역산 역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 전환사채 매매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량 없어요. 거래세경할 때 그 지금 5만 오늘도 6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좋고요. 폴더블폰 관련 리포트들은 한번 공부해 보실만 할 것 같아요. 폴더블폰. 네, 폴더블폰.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또는 어떤 게 지금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판단해 보시면 매매하시기는 좀 약간 틈새 전략으로 약간 메인 메뉴는 아니지만 옆에 반찬 정도로는 충분히 하나의 포트 정도는 있을 만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성공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공해야만 하죠. 네. 네 성공할 네. 거라고 만약에 본다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7월달 들어와서 1조 6천억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네. 이 얘기는 그렇게 성공 가능성 높게 보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삼성전자는 그냥 지금 올해는.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받고 가는 게 올해는 대형주 아니다. 이거 되게 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대형주는 현대차 그룹주만 저는 조금 계속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제가 자동차는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자동차가 명분도 좀 있고 올라갈 명분도 좀 있고 실적 개선도 좀 되는 부분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기아차나 모비스나 뭐 이거를 뭐 포트에 엄청나게 큰 비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BM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벤치마크 코스피가 혹시나 올라갔을 경우에 대형주가 지수가 올라갔을 때 대형주도 지수 못 따라가면 되게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의 비중으로 있는 거지. 지금 대형주장은 올해는 아니다. 확실하게 시장의 컨셉을 그렇게 잡았다. 올해는 중소형장 저는 끝까지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되게 청개구리 같은 의견이에요. 뭐 3,500가다 3,600가다 의견 많긴 하지만, 그리고 뭐 예상 코스피 예상 경로 이렇게 보면 피크가 딱 3분기에 피크 찍고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쉬고 하는데, 뭐 그러면 지수가 딱 무자르듯이 3분기 가서 딱 고점 찍고 뚝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가 지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라든가 숫자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경로를 보일 거라 예상을 하는 거지. 또 실전에서 매매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대응을 그걸 가공해서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올해는 중소형주 장세로 매매를 하는 게 확실히 낫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 받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가 간다면 이제 8월 달에 MSCI 정기 변경 네네.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별로 영향 없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별 큰 뭐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카카오 게임즈랑 SK IT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또 뭐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관련해서 매매 이거는 이제 전략이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신규 네. 편입되는 네. 종목에 미리 사두는 네, 미리 거니까. 사두는 거 또는 발표하고 사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통계상.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고 사도 되는데, 글쎄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일단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카카오 지금 게임즈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네. 왜냐면 게임즈가 계속 오르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네. 분도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글쎄요 지금 그거를 명분 삼아 조금 뭐 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편집이 되면. 직전에 편입 직전에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서 네. 파는 게 아니라 네네네. 기대감으로 아, 올랐을 때 네.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게임주는 계속 뭐 펄어비스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어요. 네, 펄어비스가 펄어비스는 계속 조정 네. 횡보 조정 횡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펄어비스가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27일 날이죠. 네. FOMC 회의가 있죠. 네. 회의가 있고 이제 그 우리 이제 금요일 방송 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네. 것 같은데, 이게 또 시장의 어떤 흐름 변화를 주는 이벤트인지 아직은, 지금은 사실 7월 달 이벤트에 갑자기 뭐 깜짝 선언 깜짝 발표를 하면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없을 것 같다. 없을 거라 의견이 많고 많죠. 그래서 뭔가 의견이 나오면 제가 뭐 FOMC의 그 위대하신 분들의 의견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지금 흐름 돌아가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언급하기는, 뭐 당연히 금리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시장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바꾸기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뭐 특별한 코멘트가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뭔가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8월 달까지는 지금 이 흐름 그대로 FOMC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네. 당연히 뭐 FOMC 이제 처음에는 좀 신선했는데 그죠? 예, 지금 계속 이제 또 식상해가지고 식상하죠. 계속 했던 얘기 했던 얘기 했던 얘기. 이게 어떤 분은 우리 좀 앞전에 방송했던 그 서준식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2월 그 연준 의장이 네. 바뀌느냐 네, 바뀌지 네.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네.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그렇죠. 그 바이든 정부 네. 정책 방향과 지금 저 파월 의장이 맞지가 않는다. 네. 그런 변수는 좀 당연히 있을 것 같죠. 그거는 내년 가서 판을 짜는 거 보고. 아직은 뭐 시간 여유가 네.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존 종목들 네.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뭐 이번 한 주 또 주말에 또 찾은 주가 있다면, 신규 주가 있다면 네.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일단 카프로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카프로가 물론 장기 투자로 좀 보자고 네. 했는데 요즘 좀 하락했는 상황. 하락 좀 했어요. 했는데 글쎄요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여기 근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급등했다가 이제 전고점 맞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특수하게 보는 거는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거래량도 아니고 파는 거래량도 아니고 그냥 흘려가는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면 그냥 여기서 여기 그냥 박스권 여기 중간에 있는 그냥 박스권 안에 있는 어느 지점이에요. 어느 지점이고, 지금 최근에 보면 화학주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방 산업들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최근에 보면 실적 발표를 하고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프로가 실적 발표를 해서 잘 나오면 실적으로 올라간 주식, 실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실적을 잘 나오면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명분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잡아놓은 대량 거래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일단은 카프로의 회사 변화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회사가 DNA가 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그 시간적으로 지루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10%도 손실을 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지금은 버틸 수 있다고 봐요. 버틸 수 있는데 이것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몰빵했으면 안 되죠. 이 종목은. 몰빵할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뭔가 추세적으로 신고가를 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 원이 QNC처럼 이런 신고가가 좀 나와줘야 돼 이렇게. 네, 이런 신고가가 나와줘야 중간 중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카프로 보면 한 요 정도 구간에서 그냥 여기서 이 어딘가 쯤에서 카프로 대입을 해서 보면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명분을 시장에서 이거를 알아줬을 때 치고 가면 난 기다리기 싫던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거고. 예. 그리고 대신에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비싸게 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사서 만약에 여기 뚫고 올라가면 4,600원에 사서 5,500원까지 가면 벌써 한 20%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먹는 거죠. 근데 카프로 여기 보시면 한때 올라갈 때 23%씩도 올라가는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길게 투자하기에는 뭐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지금 전혀 뭐 깨지는 거 없다. 그냥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신흥 SEC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전히 비싼 구간이에요. 지금 여전히 비싼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비싼 구간이고 오히려 실적이 나와주면 싸지겠죠. 그래서 내년에까지 실적이 내년까지 봐야 될 만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N자 패턴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삼성 SDI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바로 반응을 해줬잖아요. 정직한 종목입니다. 정직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한번 어디까지 갈지 한번 말씀을 뭐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 해볼 거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참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을 때 동아 ST 네. 이게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이거 나오고 나서 자 여기서 급락이 크게 나왔네. 네. 자 요거 나오고 나서 아 이제부터 좀 지켜보자 했는데 뭐 다음날 바로 사셨던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제가 좋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며칠 좀 잘 가다가 빵 이게 떨어졌어요. 아 거래량이 터지네.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근데 해석을 아 점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나왔냐면 오히려 기술 수출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보시면 이거 1200억 기술 수출. 그러니까 계속 스텔라라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가 계속 올해 하반기부터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하반기 중에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 결과론적이지만 이 거래량은 이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알고 있었던 수급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작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반영에서 올랐는데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작은 거 보니까 로열티도 작고 러닝 개런티도 작다 보니까 그냥 여기 샀던 애들이 그냥 시장가로 때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거래량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까지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거래량을 해석하면 주가가 바닥에서의 이런 거래량은요. 양봉, 음봉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면 네, 주가가 망가지는 그림이 아니고 이 정도면 뭔가 잠자고 있었던 거래량 주식들이 계속 이제 빽빽 도는 구간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매집의 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가 하락했던 게 뭐 임상 실패를 했다거나 뭐 기술 수출 나갔던 게 다시 뭐 반환돼서 들어왔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기대감이 엄청 컸었는데 죽은 그 생각보다 작아서 나온 거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도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고생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진정된다라고 하면 다시 아주 나중에 가서는 되게 좋은 거래량 약간 좀 예외적인 거래량 패턴일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에 조금 투자 심리가 여전히 안 좋고 그다음에 조금 단기적으로 아마 여기서는 미수를 샀던 분들이나 신용을 샀던 것들 이제 손절매매도 엄청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정리했다가 다른 섹터를 찾아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한 저는 한 8만 5천 원 원래 계속 횡보했던 요 자리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기술적인 되돌림으로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저도 여기서 못 팔았어요. 손님들 못 팔았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그냥 뭐 비중이 엄청 매도 시점을 놓친 거죠. 네, 매도 시점을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거는 급락이라. 네, 급락이라 여기서 시초가에 매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매도하기 어렵고 일단은 뭐 중간에 손절을 해서 다른 걸로 만회를 하던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과 저는 손절하기도 지금은 손절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네,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쫙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래량 나오면 좋은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볼만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나쁜 모양은 완전히 나쁜 모양은 완전히 주가가 망가지는 모양. 그러니까 지금 지트리 BNT 이 종목처럼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아니고 이 주식은 그냥 주가의 그냥 파동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었던 주식들이 이제 활동하는 깨어나는 구간이다. 뭐 그 정도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구간 같아요. 일단은 기술 수출이 좀 더 잘 나왔으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게 좀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SC 매주 화요일은 그냥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뭐지 제 댓글에 이렇게 종목들 보면서 댓글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종목 쓴다? 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나오고 화요일 날 할 거면 사실 이틀 만에 나온 거잖아요. 뭐 이틀 동안 뭐 시황이 바뀐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도 할 거 진짜 더럽게 진짜 없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뭐 카카오뱅크를 건드려야 되나 뭘 건드려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던 거라던가 아니면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SC는 일단은 카프로와 다르게 제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나왔고 이제 슬슬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슬슬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나올 것 같아서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유니테스트나 네페스 아크, 뭐 네페스 테스나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좋은 주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익 QNC 뭐 원익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원익 QNC도 오늘 신고가잖아요. 네. 예, 신고가인데 이 종목은 뭐 이제 52주 신고가를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한번 계속 긍정적으로 저도 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하나가 딱 안 나네.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가 제가 아까 머릿속에서 그려보기로 예 보시면 이게 원형 바닥형을 만들고 있죠. 테스트 3인방 예, 이렇게 쭉 여기서 제일 좋은 건 한번 거래량을 한번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약해서 아쉬운데요.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쭉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왔다가 살짝 눌러주는 그림. 유니테스트 좋고요. 그다음에 신텍도 계속 저희 회사에서 사실 신텍을 굉장히 좀 추천 리포트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22,000원, 3,000원대에서 뭐 하는 회사죠? 이제 DDR5와 관련된. 아, 요새 참 DDR5에 대한 네. 기대감들이 커지더라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았었고요. 아. 그거에 대한 수혜를 신텍을 조금 많이 누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거래량도 오늘, 많이 터졌네. 네, 많이 터졌고 고점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 이제 그림 나죠. 오늘 6%인가 아니 7%까지 갔었네요. 갔다가 좀 밀렸는데 이것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쪽에서는 일단 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네.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 폭염 관련? 네, 폭염 관련은 이거 했었고. 결국은 더우면 기상이변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고 결국은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G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친환경. 네,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사실 친환경 에너지가 ESG가 사실 뭐 환경이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인데 ESG를 주식으로 가져와 보면 당장 우리가 주가에서 뭔가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내볼 만한 건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또는 신재생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재생 신재생 에너지들이잖아요. 태양광이라든가 이쪽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쪽인데 결국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게 기상이변 가면 결국은 지구가 기상이변이니까
탄소 규제해야 되고 온난화 막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불거질 거고.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게 저는 CS 관련 그룹주인데 CS 윈드가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CS 윈드가 CS 윈드가 요즘 뉴스에 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 CS 윈드가 보면 주가가 한번 작년에 한번 큰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보면 아, 이 주식은 이제 좀 쉬러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고. 근데 이따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수급이 여기서 들어왔죠. 보시면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래 대금들을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잖아요.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봐요. 근데 보면 바닥에서 10배 올랐다가 내려온 텐베거가 났다가 좀 쉬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또는 여기서 이제 쉬는 구간일지 모르겠지만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 한 신재생 에너지가 13%인가 그렇고요. 미국도 20%가 안 되거든요. 반대입니다. 미국, 유럽이 한 20% 정도 되고 미국이 13% 정도 되는데 지금보다 더 훨씬 느려요. 두 배 정도 늘려야 돼요. 다. 근데 그럴 거면 결국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영역을 늘 거면 풍력이든 뭐 태양광이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더 지금보다 늘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CS윈드는 지금 풍력 하부 구조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최근에 미국에 있는 공장도 하나 인수했고 오늘도 또 인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인수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미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오늘 때문에 오늘 또 포르투갈 풍력타워 생산 기업 인수를 했고 6월 말인가요? 그때 거기 어디지? 그 양떼목장 가면 거기 보면 대관령? 대관 양떼목장 가면 그 풍력 발전기 보면 베스타스라고 써 있어요. 아, 그 가봐서 그죠? 되게 크게 네 있죠. 엄청 그런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가서 그거 엄청 크다 멋있다 웅장하다 그거 보실 게 아니라 저거를 누가 만들어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보시면 미국 타워 공장 인수를 했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베스타스 타워 타공장을 실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아, CS윈드가? 네, CS윈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아마 3분기부터는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 종을 포르투갈을 인수한 것도 그렇고 내년까지 계속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보고 이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단기 매매를 하든 중장기 매매를 하든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뭐 그렇게 그렇지. 했다면 어제 사실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어제 6% 때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내용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에 뭐 유럽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CS윈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지금 흐름이 매매하기가 좋은 종목이 CS윈드라서 말씀드렸는데 그쪽 섹터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탄소제로 이것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건 뭐 정책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거는 인류 생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7월 달이 매년 덥기는 했지만 작년에 이맘때 이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동 저도 이제 새벽에 운동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운동을 할 때 이런 기운은 처음이에요. 이런 더위는 새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러다 인류는 결국은 빙하가 다 녹아서 멸망했구나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쪽으로 당연히 시장에 관심이 가겠죠. 뭐 지구가 멸망할 거면 주식 못 하러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한 섹터다. 네, 이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문제는 이제 내가 그 투자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 얼마나 그 친환경 관련해서 기술력과 앞으로의 그 비전, 성장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스터디를 한번 그렇죠?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아, 뭔가 거기까지. 하나 나올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네, 오늘은 그 날도 더우니까 봐드릴게요. 금요일 날 질문하는 걸로 금요일까지 좋은. 그 우리가 스터디할 만한 주식 하나 좀 뽑아 오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도 저 마감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예,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요. 지금 뭐 저희 이 스튜디오에서도
이 에어컨이 분명히 나오는데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 이게 날이 더우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속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강 이럴 때 더 조심하시고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네, 건강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